자, 2023년 6월 13일이고 오전 8시 58분이에요. 방송 잘 들으시면 숫자 21번 쳐주시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열일 급등하는데 급등주 구비치가 언제 나왔냐면 6월 2일 날 나왔잖아요. 6월 2일 날 나왔죠. 14만 원 가격에서 지금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제가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 거래가 계속 올라가지고 하루 정지 먹으면 다음날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포가 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얼마가 38만 1500원 넘어가면 정지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38만 1500원 이상 오버가 되면 하루 정지 먹어요. 요즘 패턴은 하루 정지 먹고 더 날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33만 3500원이 시가죠. 이야, 빠지글랑. 3% 정도 빠지글랑.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3% 빠지글랑. 4만 7천원, 34만원. 이 정도 매수 괜찮아 보여요. 저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하고 싶거든요. 34만원까지 잡혀진 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 매수를 기다려 보세요. 일단 방송 듣는 사람 기준으로 34만원까지 사줬어요. 그까지만 사십시오. 34만원까지만. 평당가 한번 치보실래요? 34만 5천원이 평당가 같은데 방송 듣는 분들만 평당가 쳐주십시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평당가 얼마예요? 34만 5천원쯤 될것 같은데 잡았나요? 잡을 시간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장중이라도 이 38만 넘다 봐야 되겠어요. 간만에 아침에 상승보에 하나 땡겨 먹었네요. 이것도 2년인데 화면에서만 보다가 제가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예 요즘 유튜브 너무 머네요. 그전에 경동인베스트나 신풍지약이나 바셀바이오나 수익 아주 많이 났는데 요즘은 제가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가입을 하지 말고 보시다가 나중에 3,016만 원 가격을 라운딩 할 거예요. 그때 라운딩 신청하십시오. 사장님 사업하십니까? 예 손실 크게 하시죠? 이하 전기를 총 얼마 사셨는데요. 19만 그날 주니까. 5개를 팔아가지고 예. 3시 20분에 나오려고. 아, 정말 맨 마지막 날 그때 샀어요. 19만 주를. 예, 몽창. 저 기록 우와. 다 있어요. 스타일을 한 종목에서 몰빵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이좀 분산하는데 네. 이거 칠 때는 단타 칠 우와. 때는 그냥 뭐 싹을 나도 모르게 박아비네요. 싹 해가지고 그냥 저뭐 1,000주, 2,000주 이렇게 안 사요. 아예 10만 주 그냥 딱 밑에 호가를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려. 그러니까 훅 떨어지지, 제가 살 때는. 대단하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고 3억 몇천에서 지금 한 2억 남은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근 2억을 잃었어. 집에 줬어요. 사모님 야단 안 치세요?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19만 주 가지고 있는 거다 팔지 말고 10만 주 저한테 팔았잖아요. 예. 9만 주 들고 와보세요. 저를 살아난다고 생각 찍는 거고. 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뭐. 저는 또 요거 가지고 이제 올려야지. 그렇게 하시고 저 언제 한번 서울로 올라오실 일 있걸라 전화 주세요. 같이 술이나 한잔하게요. 골프 3,016만 원갈때꼭 오십시오. 제가 초대 드릴게요. 예, 그래요. 예, 16만 원갈때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1번 티 드릴게요. 삼천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예, 3,016만 원 갈 때. 아, 저는 3,000 예, 때려서 받아가지고. 난 그때 15만 원대 사가지고 14만 8천 원대인가 그냥 한 4, 5% 손해보고 그냥 한 3, 4% 손해보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우리는 1억 원어치 샀어요. 14만 얼마인가 매도 치고 다시 또 예. 13만 얼마 들어갔다 지금 물려 있죠. 그러니까 그 놔둘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도 삼천일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해야 관계없는데 하도 욕을 들어쳐보니까 그렇죠. 경동인베스트도 뭐 다섯 대 욕들어 쳐먹고 결국 갔는데 뭐 8만 원부터 16만 원 갔는데 뭐 낫다 안 치고 치바로 오면 되는 거고 나중에 삼천일 16만 원 가걸라 사장님 제 초대할 테니까 같이 라운딩이나 하고 저녁에 술이나 한잔해요. 예. 스트레스 같이 풀게. 배우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주식이야, 저한지 오래됐죠. 한 30년 됐죠. 아니, 증권사 주식 출신 말고 그런 거 몰려. 아, 골프는 골프. 2년 조금 넘었어. 2년 반 그게 나가요. 아니, 한참 재밌을 때, 그때 정신없을 때예요. 그렇죠. 요즘 재밌네요. 저는 지금 한 25년? 여기가 아홉 번째 홀이고요. 여주의 나이브릿지, 해설 나이브릿지인데, 여기가 시그니처 홀이라고 그래요. 헤드 여기가 포도 주원이죠. 살인도 많이 찍고. 네, 시그니처 그렇죠. 홀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 LPG 프로예요. LPG가 뭐냐면 이제 가스 배달. 어릴 때 우리가 가스 먹고 LPG 국방 가스 많이 먹어봤거든요.
캐빈 거릴 때 혹시 가스 이런 거 안 먹어봤죠? 부탄가스. 우리는 청소년 때 부탄가스 먹고 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부탄가스 먹고 본드 먹다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래가 내 친구들 몇 명 폭발해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반드시 조심할 것은 가스 먹을 때는 담배를 피지 마라. 자, 금방 서울입니다. 샷! 샷 잘 맞았어요. 잘 갔어요.